죽어. 물 노려라. 우리와 함께. 이번엔 당신. 8승 까비. 디스커넥트. 황금 대피하죠. 골드는 이득이네. 후라사요? 후라사요 저런 쓰레기 카드가 다 있지? 갑시다. 투기장 판다. 여기 단판했고 양꾼 넘어가볼까? 노루? 노루? 알았어, 노루가 맞네. 나를 깨우다니 염려하고. 이 저번에 코도에 죽은 이후로 내가 이거 안 쓰는데. 이게 노루? 좋아. 정배. 남자라면 정배 가자는 무슨 소리야 이게. 가토민드 전립군 수직가. 저 가토민드 하나. 송곳니 누르비드 이거 저도 야수 한 명도 없어가지고 열대 못 나갔다. 근데 그것보다는 야힘이 와 얼목 야 이거 셋 다 쓸만한데. 솔직히 휘둘이 낫죠. 발두루 하나 더.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 파멸의 연자. 유전자 재결합. 이거 재밌겠다. 유전자 재결합. 파멸의 연자는 쓰기가 힘들고. 생명의 나무. 유전자 개꿀. 드로우. 갓낭이 휘둘. 범위전차. 시손. 야징 하나. 돌주먹. 간영기사 갓 갓군주. 투기장은 뭐 죄다 가시야. 갓노움 뭐 간영기사 간목기 뭐. 간령기사. 선견자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약간 덱이 빅덱이라 초소형 기계도 나쁘지 않고. 기계덱 한번 가봐. 놈리건 보병 돌진의 도발. 초소형 기계 한번 써볼까? 장인 기계덱? 기계덱 기계덱 한번 해보자. 어 습지기. 아 이뻐. 이뻐서 뽑아야 되는데. 숲수 갓숲수 간령기사 하나 더. 간좀 드로우가 지금 뭐 있지? 노은 발명가 한 장. 천벌이 안 나오네. 간 좀.
간농 간농이끼 갓벌. 와, 씨. 야, 이거 셋 다 진짜 괜찮은데. 야. 정신 자극이다. 오케이. 발두루 한 장 더. 갓수액? 야징? 야, 거미전차에 야징 걸리면 5-6인데, 5-6. 어? 아니면 간좀에다가 야징 걸어도 좋고. 수액 한 장? 아, 수액 제대로 못 쓰던데. 이 코스 지금 하수인 뭐뭐 있지? 야, 초소형 기계. 야힘. 야, 지금 이제 정말 좋았어. 수액 하나. 땜장이 라스트. 여사제 파수병 도발 핵 많아. 파수병 필요 없어. 여사제 가자. 이게 지금 콤보가 5코스트에 발드로 나가면서 여사제 나가면은 염구에도 안 죽어. 굉장히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 4승 정도? 왜냐면 휘둘이 한 장 더 있으면 내가 솔직히 6승인데 휘둘이 없어서 안 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일단 하수인 자체는 괜찮아요. 어? 나왔다. 숙돌지게. 너 나갈 때 텀 없을 것 같다. 너도 마찬가지고 전사인데 1코 나쁘지 않네. 2345 뭐? 여기에다 간 좀 들어오면 예, 깔끔한데. 자, 간 좀 들어오면 깔끔한데요. 간 좀 까비. 초소형 기계? 뭐 제가 소환 안 하는데 뭐 나도 소환할 필요 없지.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고개사. 친구다 칠걸? 뭘 초소형 되면 뭘 필드를 잡아. 상대가 안 내면 낼 필요 없어. 드로우 먼저 받아볼 걸 그랬나? 도끼 나올 타임인데. 다 야 거미전차도 가시고 벌목기도 가시고 유령기사도 가시고 갓 아닌 게 없냐? 어? 명치? 뭐야? 공격 안 해 왜? 실수할 수도 있지. 꿀주먹 갓 아니라고? 꿀주먹 갓이에요, 님들. 나이사한테도 안 죽고 이거 6코스트에 나가면 진짜 개짜증나는데. 토레. 지도에 나온 것이 전쟁 골렘 진짜 못 써먹죠. 전쟁 골렘은 갓브라. 아! 아! 배 아파.
지가 교환하겠지. 꽝꽝. 뱀치고 두루두 내면 뭐요? 근데 똑같아. 근데 얘가 명치전사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침묵 나오면서 6자리로 명치 때리면 아프잖아. 내면 뺐고요. 핵이득. 진짜 핵이득.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거. 위험했어. 내면의 분노 뺐어. 근데 명치전사의 그 단점이 뭐냐면 상대를 때리면서 내 명치도 만든다는 거지. 글쎄. 아파요 굉장히. 교환, 누가 교환해라 뭐 이런 건가? 왜? 뭘 가자야. 이건 아구나 수님밖에 안 되는데 이 아저씨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해서 근데 전설 나올 수도 있나? 6코스 전설 뭐 좋은 거 뭐 있지? 캐른? 야 이거 하수인 하나 잡고 바꿨는데 캐른 나오면 해 진짜 개쩔겠다. 캐른 5코인가? 실바? 실바. 아 실바도 좋네. 캐른도 좋고 실바도 좋고. 정말이 다가온다. 헐? 뭐지 이건? 아니 이분 이분 대기 나 종 잡을 수가 없네. 어이구 아 도민드. 야 이거 필드 어쩌이. 필드 이거 어떻게 하려 그래. 나이사? 설마 설마 나이사를 노린 건가? 상대가 거기다 11짜리 버프를 걸겠지? 어이. 그러면 내가 나이사를 뽑아서 저걸 저격해야지 뭐. 그런 건가? 스토바인드 바꾸면 개재밌겠다 진짜. 아야 누구 바꿀까? 얘도 6코고 아 스토바인드 7코지? 그래 7코 7코스트 바꿀 타이밍도 안 나오겠는데. 근데 7코에 좋은 거 없어? 7코 좋은 게 뭐가 있지? 무조건 6코 변신? 마력이네. 도끼 날아간다. 어? 선택해야 하네. 시청자 아니냐 이거? 나 웃음도 달라야.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뿅! 뭐야 이씨 그게 그거잖아. 어디를 공격할 건데? 이거 난투인 거 같은데? 아 쓰라고 그러네. 아니 뭐 난투야 뭐는데. 난투인데 난투면 내면의 문도 안 쓰지. 난투잖아 이씨. 아 뭐야 아 진짜 무슨. 와 어이없네. 핵소름 진짜. 핵소름. 아니 카드가 뭐 있길래 아직까지 왜 안 뽑냐. 민주왕을 위하여.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메소드 연기를. 데스윙 나오면 역대급? 설마 데스윙 나오겠어요? 데스윙 데뷔해야겠다. 데스윙 잡을 거.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뭐 소환을 못하겠어. 아 뭐야 진짜.
내가 봤을 때 난투를 쓰려고 일부러 막 계속 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각 만들려다가 망했어. 그 내면의 분노를 왜 근데 말퓨리온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핸드 이쁘다. 기계만 나오면 딱이다. 거미전차. 아이씨. 아우 짜증. 간미장인 나갑니다. 준비 완료. 난 뭐든지 거칠 수 있지. 설마 여명의 파수병은 아니겠지. 초반 핸드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아니네. 여명의 파수병 아니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이거 너무 공평하잖아. 쓸모가 없잖아. 이거 드로우를 쓰는 게 이득이네. 드로우를 쓰는 게 이득이야. 드로우 어쨌든 드로우 받으면 내 턴에 드로우 받으면 또 이득이니까. 아깝다 저거. 어? 강렬한 자연이여. 아 목소리 개꿀. 해꿀. 가든 검. 안갑이야. 내가 봤을 때 생각 좀 해야겠어. 나랑 악몽이 나가요. 미칠만한 게 없는데. 값이 3이지. 3이인가? 아니 이거 그냥 계속해도 되는데 왜 나가?
말퓨리온! 그 상대는 남자의 비밀.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나중에 나오면 진짜 좀. 아씨, 얘는 아우. 반갑다. 둠칫. 둠칫 둠칫. 아, 또 나왔어.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들어가라고 너. 어디 아파? 내가 만져줄게. 아, 좋다. 만져줘야지. 부선이 누나래. 개웃겨. 바로 처리해 주지. 그래. 그래. 피와 약. 이분 지불 있으신가? 이 땅을 지켜야 하. 한 턴만 살아라. 고모에서. 와와와. 센 거 나오네. 아, 저거 뭐지? 어차피 내 턴에 잡으면 안 돼. 발두로 갈까? 그러면 어떨까? 발두로 공격할 거야. 아플 걸? 아플 걸? 어할? 오케이, 이두? 이대에게 와. 원하오나요? 와우. 와우. 저게 나오다. 엄청나구만. 그 말에서 봐. 6댐, 8댐, 12댐. 잠깐만. 잡아야겠다. 아, 효코만 더 있어 잡는 건데. 씨. 발도 야힘 됐으면 게임 끝났죠. 아저씨. 유전자 써보고 끝내야 되는데. 좋을까? 아우, 아프겠다. 대체 카드를 어디서 뽑길래 자기 체력이 깎이냐? 허벅지 같은데 숨겨놨나? 그거 어디 있더라? 이렇게 살 째가지고 그 안에 뭐 숨기는 거 많이 있잖아.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말퓨리온 그 상대는 우서 여기.
영예롭게 싸우리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이제 하수인은 정말 잘 뽑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이씨, 그 말 취소. 어, 여사지. 정말 초반에 필요하죠. 나 후반에 필요 없어요. 초반에 이코스타 수인 깔끔하게 잡으라고 있는 거지 뭐. 나이스. 이런 거 잡아주는 거야. 핵이득입니다. 아이씨. 우서 그 상대는 아 광활한 자연이여. 목소리 핵불. 말도 안 되는 핵불. 빠빠라빠. 뭐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여보단. 야 뭐야? 야 얘 기계 아니었어? 아 이 아저씨 기계가 아니네? 헐 개빡쳐. 기계가 아니었어 이 아저씨. 아 뭐냐고 대체. 노스랜드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새우깡맨.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저걸 잡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왜 왼쪽을 안 잡지? 필드에 하수인을 남기지 않는다. 첫 번째 법칙. 와우, 천만 뺐어, 헤이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또 법규야? 브라질러. 알드루. 어디를 공격할 거야? 부자들이만 위하여! 신명학살자.